그래, 결정했어. 아무도 내 정원에 못 들어와. 기다리면 금방 봄이 오겠지. 아이들처럼 웃어볼까? 그럼 봄이 올지도 모르잖아. 하하하하하하하 까르르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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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봄이 오던데.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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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 아이고. 거인은 봄이 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거인은 끝나지 않는 겨울 속에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고 혼자 지내던 거인이 결국 쓸쓸하게 혼자 죽고 말았어. 만약에 거인이 아이들을 정원으로 초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녕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